예, 반갑습니다. 정의일회박 이재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ADHD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여전히 성인 ADHD인 것 같다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인 ADHD 증상을 보고 아, 자기가 ADHD가 아닌가 많이 놀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이렇게 자기 보고 싶 평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아주 객관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울증 선별 검사라든지 ADHD 선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은 아, 내가 마치 그런 병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쪽으로 자꾸만 생각이 들게 돼요. 네. 자, 그래서 병원에 오게 되시면 주관적인 느낌을 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평가를 통해서 이분에게 집중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봐 드리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사람의 뇌에 제가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이에요. 사람의 뇌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은 전부 다 우울증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기분하고도. 또 하나 그 밑에 이제 인지 기능. 예, 이게 기억력, 집중력 같은 기능이겠죠. 이 기능에도 영향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력의 문제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세로토닌이 부족하거나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모두 다 개인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모두 다 달라지게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ADHD 치유제라고 해서 노에피네프린을 좀 공급해주는 이런 약들. 이런 약들은 내 집중력 저하의 문제가 노에피네프린 관련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아주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나는 세로토닌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다. 근데 노에피네프린만 공급한다. 이러면 이제 치료가 효과가 좀 없거나 아니면 반쪽짜리 약을 복용을 해도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이런 이제 집중력에 관련된 모델, 이런 표가 있어요. 이런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시면, 요 밑에 쪽에 있는 그림. 이게 우리가 보통 쉬고 있을 때뇌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는 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것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잡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을 했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생각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바뀌고, 주제도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쉬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수업 시간이 됐다. 내가 아니면 뭔가 아주 집중을 해야 될 만한 시간이 됐다. 그러면은, 이 상태가 이게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이 위로 올라와서, 내가 한 가지 주제에 아주 집중을 확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지방 방송들은 다 꺼지는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집중이 확 되는 상태, 이런 상태로 바뀌게 되려면 한네 가지 정도 요인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 특히 배 외측 전두엽이라고 영어로는 DLPFC, 도솔아테랄 프리프론탈 콜텍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런 집중력이 제대로 이제 갖춰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는 주로 우리가 소아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른 부분에 대한 뇌기능보다 전두엽의 뇌기능이 아이들마다 이제 발달 속도의 차이가 큰 거죠. 그중에 전두엽 발달이 상당히 늦어져 있는 경우가 주로 ADHD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ADHD가 있는 아이들 뇌의 전두엽 발달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렇게 이제 산만한 상태에서 뭔가 집중이 확 되는 상태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이 이외에도 뇌파 검사를 한번 해서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뇌파 검사를 해서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이제 그런 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호르몬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뇌파상에 이제 뇌의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렇게 집중이 확 되는 상태가 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 두 번째 요인은 세로토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요인입니다. 세로토닌과 관련이 되어 있는 요인. 세로토닌은 보통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이게 저하가 되면서 강박 증상이라고 하는 걸 일으켜요. 그래서 강박 증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도 여기 아주 큰 뾰족한 게 우리 생각을 잠깐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쉴 때도 어떤 불안한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집중을 하는 상황이 돼도 내가 집중하는 이런 뾰족한 거 이외에도 여기 크게 뾰족한 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중을 할 때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분산이 되면서 자꾸만 근심 걱정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을 억누르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쉬고 있을 때도 계속 이제 불안함이 나를 지배를 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토닌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도 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거는 주로 이제 강박증적인 생각, 어느 다른 내가 집중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불안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 세로토닌에 관련된 일들은 중독하고도 조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쉴 때도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불안한 생각을 좀덜 나게 하는 어떤 게뭐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든지 게임에 빠지게 된다든지 하는 중독을 일으키는 상태에 이제 빠지게 만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왜 자해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내가 가만히 쉬고 있는데 자꾸만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힐 때 자해나 이런 게 그런 생각에서 조금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로토닌 부족. 세로토닌 부족으로 인해서 뇌 안에 불안 강박에 관련된 게 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인 ADHD와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파민이 붙어져야지만 뇌는 집중이 잘 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어디서 쉽게 느낄 수 있냐 하면, 저한테, 아,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어머니를 잘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을 잡고 있을 때는 한두 시간도 아주 꼼짝하지 않고 집중을 잘하는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책만 펴놓으면 5분도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자꾸만 헷갈리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면은 우리 아들이 ADHD인 것 같고, 또 스마트폰을 막 열심히 할때 집중하는 걸 보면 아닌 것 같고, 이게 바로 공부라는 거에는 도파민이 없고 이 스마트폰에는 도파민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래서 도파민이 어느 정도는 좀 작동을 해줘야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에 재미를 불러일으켜줘야 집중이 더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에 관련된 요인.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토닌 두 번째, 세 번째 해당이 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에 관련되어 있는 요인은, 이 세로토닌,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야지만 많이 나오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내 집중력 저하가 더 두드러진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세로토닌, 도파민과 관련된 호르몬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마지막 여기 알파2A라고 적혀 있는 게 이게 바로 노에피네프린입니다. 예,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노에피네프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전통적인 ADHD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인 거고요. 어렸을 때부터 발달 지연이 있고 오랫동안 뭔가 내가 집중하는 어떤 능력이 습관이 되지 않은 거죠. 습관화 되지 않은 이런 경우에 노에피네프린 부족에 의해서 집중력의 유지가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성인기에 와서도 이런 비슷한 어떤 유형의 오래 진득하게 뭘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노에피네프린에 관련된 경우에만 전통적인 ADHD 치료제라고 말하는 메틸페니데이드 계통, 그래서 뭐 컨서타라든지 뭐 메디키넷, 페니드 이제 이런 거에 효과가 충분히 올라오게 됩니다. 나머지 다른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나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ADHD 치료제의 반응이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보다는 그런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를 충분히 볼수 있게 되게 되죠. 예, 그래서 병원에 찾아오시게 되면 저는 그분의 집중력 저하가 어디서 비롯된 건지, 과연 뭐 도파민인지 세로토닌인지 노에피네프린인지 아니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거를 검사를 통해서 밝혀드리는,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맞는 어떤 치료제를 선택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 ADHD 치료제를 복용을 했었는데 본인은 별로 집중력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통 조사를 해보면 다른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 경우에 그런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치료를 해드렸을 때 훨씬 반응과 효과가 좋은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점점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에도 이 집중력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ADHD의 좀 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호르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